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가을은 불면증이 오기 쉬운 계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늘어난 식욕으로 과식을 하기 쉽고 일조량이 갑자기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날씨엔 시간에서는요, 가을철에 쉽게 올 수 있는 수면장애, 즉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장애의 원인에는요, 흔히 예민한 성격이나 낮잠 자는 습관이 있고요. 또 요즘 현대인들은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전 인구의 20% 이상이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수면장애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데요. 낮잠은 자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홍차, 콜라의 섭취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도 수면장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잠들기 전 6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도 수면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철저한 자기관리로 수면장애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불면증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약물적인 방법으로는요, 여러 가지 행동치료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침대에선 잠만 잔다 전략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걸 일체 금하고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올라갑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잠을 잘 자신이 있을 때 다시 침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에는요, 매일 같은 시각에 잠을 깨는 습관을 들이고 낮잠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소 역설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기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잠이 안 올까봐 불안해하며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런 고통 없이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낮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밤에 과식은 금물이겠죠. 지금까지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면증 치료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식이요법과 심리적 자아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면장애를 극복해서 편안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